네, 여러분 이런 표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2016년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4차 산업혁명 이후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직군과 낮은 직군을 비교한 표인데요. 사라질 가능성이 낮은 직군에는 대부분의 예술계의 직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예술계에 종사하는 사람치고는 IT에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4차 산업혁명과 AI 그리고 음악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듣는 말이 AI는 음악가들을 대체할 수 없어 라는 말이었습니다. 저 또한 악기를 하는 사람으로서 AI가 음악계에 들어오는 것에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눈앞에서 보고 듣는 음악의 힘을 믿고 있고요. 하지만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음악에 관련된 AI 기술들은 굉장히 많이 발전해 있었습니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음악과 AI 기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판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AI가 대중들에게 각인된 사건이 있었죠. 바로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바둑에는 무한에 가까운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AI가 인간을 절대 이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알파고가 이세돌 9단에게 4승 1패를 하며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후 많은 고수들이 알파고와 대국을 했지만 이세돌 9단의 1승만이 인간이 알파고에게 거둬들인 유일한 승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일개 프로그램인 알파고가 바둑계를 정복해버린 것일까요? 그 비밀이 바로 딥러닝에 있습니다. 딥러닝은 다량의 데이터 속에서 핵심적인 내용 또는 핵심적인 기능을 추려내는 작업을 시도하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의 집합입니다. 말이 굉장히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자면 프로그램에게 방대한 양의 자료를 주고 그 분야에 대해 공부하도록 시키는 겁니다. 이세돌 9단과의 대국 전에 알파고는 수많은 기보와 수많은 대국들을 공부했고 이후 끊임없이 복기했습니다. 인간이 배울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양의 공부를 했고 그렇기에 바둑계를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AI 작곡 프로그램에 대입해봅시다. 프로그램에게 배우게 하는 자료가 바둑의 기보가 아닌 인류 역사에 남을 명곡들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베토벤, 모차르트, 브람스, 차이콥스키 등등 인류 역사에 남을 작곡가들의 작품을 모두 공부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공지능 작곡 분야는 거의 상용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소니의 플로우 머신은 이 딥러닝 기술을 바탕으로 창작자와 협업을 할 수 있는 협업 툴을 만들었습니다. 프로그램이 주 멜로디를 제안하며 영감을 주기도 하고 곡의 남은 부분을 완성시켜주기도 합니다. 소니가 가진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작곡가들의 워너비가 될 협업 툴을 개발 중이며 이제 거의 출시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인공지능 작곡 프로그램인 AIVA, 아이바는 소니의 플로우 머신보다 조금 더 대중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 역시 딥러닝을 통해 다양한 악보들을 공부했습니다.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원하는 장르 그리고 러닝타임 정도만 입력을 하면 순식간에 곡 하나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곡은 사용자가 임의로 수정도 가능하고 월 라이센스만 지급을 한다면 얼마든지 본인의 창작물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AI 모창 분야도 상당 부분 발전한 기술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초 SBS에서 방영한 인간 vs AI라는 프로그램에서 모창 AI가 대중들에게 소개되었는데요. 인간의 발성 기관을 본따서 만든 이 모창 AI는 인간이 노래하는 방식을 학습 알고리즘에 적용했습니다. 학습을 하면 할수록 더 정확하게 모사가 되었고 심지어 호흡과 바이브레이션 같은 습관까지도 재현해낸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방송 중에 고 김광석 가수가 살아생전 부를 수 없었던 보고 싶다라는 곡을 부르기도 했고요. 영국의 밴드 퀸의 프레디 머큐리가 한국 가요인 오르막길을 불러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악기 연주 분야는 어떨까요? 지난해 10월 상명대학교 오케스트라는 루빈스타인이라는 희대의 피아니스트와의 연주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여기서 조금 의아한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루빈스타인은 1982년 타계하신 전설적인 피아니스트이기 때문입니다.
또모의 피아노 몰래카메라를 보신 분들은 자동 피아노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연주하는 피아노인데요. 상명대학교에서는 이 자동 피아노의 AI 기술을 접목, 루빈스타인의 살아생전 연주를 AI에게 학습시키고 연주를 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이런 진풍경이 펼쳐졌죠. 작곡부터 시작해서 목소리, 피아노, 그 다음은 뭘까요? 이번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한 분야입니다. 구글의 예술창작 인공지능 프로젝트 마젠타는 세상의 다양한 소리들을 융합, 전혀 다른 새로운 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아직까지는 완벽하진 않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소리가 등장해 주류를 이루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알파고가 바둑계를 점령하고 새로운 기보가 바둑계에 등장한 것처럼 말이죠. AI와 음악, 음악과 AI. 어떤 기술은 음악가들의 자리를 위협할 수도 있고 어떤 기술은 음악가들의 작업에 효율을 더해줄 수도 있을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아직까진 이런 기술의 발전이 피부에 와닿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대로 된 상용화에 첫 신호탄을 쏜 후 음악계가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게 좋은 의미로든 아님 좋지 않은 의미로든.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